안녕하세요. 1인 플랫폼 스타트업 강사 김동진입니다. 1인 플랫폼 스타트업 단어가 너무 어렵죠. 이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에 보면은 기술적인 이론서입니다. 근데 저는 이 플랫폼 스타트업에 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강의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왜 플랫폼 스타트업인가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구도가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. 과거에는 경제 구도의 그 규모가 그 한 국가의 인구수 내지는 그 국가의 영토 규모, 그다음에 기술이나 그 인적 자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T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은 그러한 기본 구도를 다 무너뜨리고 거대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국내외 성공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새롭게 플랫폼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성공 사례를 설명해 드립니다. 그 마지막으로 창업을 저희가 하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그 과거에는 뭐 가지고 있는 자금, 창업 자금 내지는 은행의 대출, 뭐 집 팔고 돈 팔고 땅 팔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